오늘 새우 부추전이에요. 새우 부추 계란전이에요. 맛있겠죠? 부추 자체만 가지고도 아주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서 고기보다도 더 기운이 나고 우리 가족들한테 엄청 힘을 주는 70, 80 먹은 노인이 농사 지을 때는 이 부추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. 고기도 금방 먹고 나면 기운이 딸리고 그러는데 이 부추전은 엄청 우리는 1년 내내 노지에서 배에다가 이렇게 부추전을 해 먹어요. 그리고 이제 이번 5일장에서 산 전어를 한 무대기에 디아로 한 펄펄 뛰는 전어를 비도 오고 장이 끝날 무렵쯤 갔는데 대하라 한 대하를 한 80, 90마리 정도 돼요. 100마리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전어를 연한 것은 이제 저기 저 부드러운 것은 작은 것은 썰어서 우리 저기 미나리 배에다가 같이 전어회를 미나리 전어회를 먹었고 너무 맛있어서 입에 살살 녹아요.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새우 이제 전하고 같이 김치찌개 돼지고기 넣고 두부 넣고 김치찌개 밥 새우 넣어서 끓인 김치찌개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점심은 우리 가족들 먹을 거예요. 새우를 한 넣고 계란 넣은 게 업그레이드 된 부추전이에요. 일반 감자 전분가루하고 노란 밀가루 섞어서 이렇게 부추전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집에서 그 숙성시킨 계란, 토마토를 빨갛게 해서 구색을 맞췄는데 오늘은 계란, 밀가루 대신에 계란에다가 새우를 넣어서 업그레이드한 부추전이에요. 더욱 기운이 나고 맛도 더 좋고 오늘 김치찌개에다가 김치찌개도 우리 집에서 재배한 배추죠. 맛있게 먹겠어요.